유튜브 친구들 안녕, 나 비제킹이요. 나 비제킹 가요. 안녕하세요 여러분들. 지금 좀 어색하시죠? 김치말이 국수? 외국인들이 이걸 왜 먹지 하는 거를 찍었었는데 그 2탄입니다. 그걸 찍기 위해서 오늘 먹을 메뉴는 핵불닭 팽이버섯 말이입니다 여러분들. 보니까 이게 또 외국에서 유명하더라고요 여러분들. 근데 목이 너무 간지러워. 근데 기침 한번 해도 돼요? 뭔가 좀 색다른 그림을 보여주고 싶어가지고 햄버기 스튜디오를 잠깐 빌렸습니다 여러분들. 썸네일 보니까 썸네일 이거를 이렇게 많이 잡던데. 이렇게 해가지고 괜히 왼손으로 해야겠다. 왜? 왼손으로 젓가락 지금 못하는데. 아 매워. 먹어볼게요 여러분들. 굉장히 짭니다. 그치? 자극적입니다. 짭고 매워요 여러분들. 처음에는 오 맛있다 라고 느낄 뻔했는데 굉장히 그냥 맵고 짭다고 해야 되나. 이딴 걸 왜 먹지 이런 생각 하기만 먹어봐서 모르니까 조금 더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먹어봐. 외국 영상 보면 좀 더 맛있게 먹던데. 버섯. 정말 니 버섯. 두 개째 먹었는데요. 여전히 개 짧고 이따가 왜 먹지? 드셔보고 싶으신 분들은 이렇게 통째로 드시지 마세요. 굉장히 짭니다. 짜고 너무 매워요. 대부분은 조금씩 이렇게 조금만 이렇게 먹는 게 괜찮은 것 같습니다. 근데 소주라고 좀 먹어도 괜찮을 것 같기도 하고. 이제 술안주로 버섯 괜찮거든. 냠? 조금만 먹으니까 괜찮은 것 같겠는데? 두 개씩 먹으니까 밥 반찬으로도 괜찮을 것 같지. 근데 제가 보기에 그냥 이거 외국인들이 가오잡으려고 막 참으면서 맛있는 척 하면서 먹었지 않나. 맛있대 이게? 참 대단하다. 갈급해서 먹게 하자 이거 안당이. 솔직히 진짜 그만 먹고 싶거든요 지금 벌써. 그래도 구독자분들에게 보여주고 싶기 때문에. 안 냄진다 가위가 예뻐. 이게 사람이 먹기. 맛이 빨리 먹어. 거의 벌칙 수준입니다. ASMR 즐겨보시는 분들이 지금 저희가 ASMR 원래 하는 사람이 아니라서 많이 시끄러울 수 있는데 그냥 조금 신선한 그림을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여러분들. 묵지빵 가자. 묵지빵? 안 내면 진다. 예뻐 예뻐. 그치? 무게 무겠지? 따라가. 햄버기집 강아지들 발바닥 소리입니다 여러분들. 엄마. 짜증난다. 씹는 소리를 좀 더 들려드려요. 짜증. 알겠어. 여러분 지금 저는 땀을 흘리는 게 아니고 열정을 흘리고 있는. 맛있는 걸 먹어보고 시간이 모자란데. 아 이따가 왜 먹... 이 정도 있죠. 장난치나.
그냥 열받게 하지 마. 알겠어. 바라더리 도비 나나 따. 진다. 먹어. 아니 뭐 먹지 마서. 아니야 안 먹는다. 뭐? 이거 먹을게. 내 일생 시청자들을 위해. 백샷. 말 해보니까 좀 재밌는 것 같기도 하고. 네. 한 분씩 할게요. 맞아. 그럼 여기서 그만 문을 막아보도록 하겠습니다, 여러분들. 파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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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뽀뽀 담아야 돼.